성난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불씨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대형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He goes, fire department, get your stuff, you're leaving. I said, oh, not again. 하루 새 피해 면적이 두 배로 늘면서 1,455제곱킬로미터, 서울의 두 배 크기가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화재 중 역대 7번째 규모입니다. 40대 방화범이 불에 탄 차량을 협곡에 밀어넣으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라다이스 산불이 났던 일대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겁니다. Every once in a while we smell smoke or see smoke like that. It does trigger us. It triggers the people here in paradise. It's just part of the when you go through trauma, that's what happens.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산불로 2,000명이 대피했고 오리건주와 아이다호주에도 대형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는 등 미국에서만 1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웃 캐나다에선 서부 로키 산맥 관광 도시 제스퍼에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닥쳐 도시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국립공원에 난 불은 아직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곳곳을 뒤덮은 대형 산불로 공기 오염도 악화돼 수백만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당국은 우려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